안녕하세요. 장이장이요. 안녕하세요. 한의원입니다. 참나 오늘은 말이야 딴 게 아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 만났는데 어떻게 산삼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네. 언제가 때요 그럼? 좀 더 있어야 돼요. 언제? 네. 좀 이제 저기 인삼 올라올 때. 아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그렇죠. 싹대가 예. 올라오고 예, 그때 파랗게 이제. 올라오고 그렇죠. 그때 때. 저기 해야죠. 하여간 이 산으로 올라가면은 여기는 무조건 있었던 산이다 이거잖아. 그죠 있었죠. 여러분들 산삼 캔다고 하면은 오세요. 같이 먹읍시다. 아니 열 마리 백숙을 할 때 닭 열 마리 넣고 산삼 한 뿌리나 열 뿌리나 똑같이 산삼 백숙이잖요. 닭은 있는데 그때 뭐. 먹읍시다. 어? 예. 여기에 산삼이 있었다 이거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아니, 산삼을 보고 가는 건가? 그냥 막 나만 데리고 가는 건가? 지금 저는요, 빨리 가더라도 다 봐요. 눈을 다 보면서 가요, 지금. 그래요? 예. 네. 야, 내가 볼 때는 산에 그냥 앞길만 보고 가는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래. 보면서 가는 거예요. 보면서? 예. 네. 욕심 부리면 산삼이 안 보여요. 그래요? 예. 네. 욕심을 버려야 산삼이 보여? 그러면 욕심 부려야.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나무지 이게? 어떻게요? 이거 만개나무. 만개나무잖아 이게. 이 만개나무 맞네요. 이게 몸 해독 작용에는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 토질은 좋네 여기. 어허. 흙이 얼마나 좋아요? 응. 이게 흙이 이래야 된다고. 살살살살. 이게 토목용 뿌리가. 야, 끊겼다.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야 요렇게. 이게 좋네요. 요렇게 생겼다고. 이게. 어. 야 아, 일단 크네요. 물을 끓이면 무슨 색깔이 나냐면은 예. 붉은 색깔이 나. 아, 난 깜정색 나는 줄 알았는데. 요거를 작두로 싹싹 아. 이제 깨끗이 닦아가지고 작두로 잘라가지고 바짝 말려. 이걸? 그래가지고 아. 차같이 끓여먹고. 메꿔주고 가야지. 메꿔주고 가야죠. 됐어. 딱 나올 때 다시 오죠, 이장님. 여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거절 못 찾겠어? 지금은 못 찾겠어요. 이게 이파리가 나야지. 저도 찾기가 쉬운데. 말른 싹들에도 나타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보인다니. 내가 사진 찍은 것도 있어야 돼. 보여드릴게요. 아니, 있어? 아 있죠. 잠깐만 여기서 캔 게? 네 잠깐만 계세요. 내가 이 고랑탱이에서? 아니 캤죠. 큰 거 대물. 이야 여기 있어요. 여기 봐봐요. 있어? 이거 봐요. 못 덮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 네 이거 이거 봐요. 아 이거 이거는 삼이 엄청 길고 큰데. 네. 이야 이게 이걸 여기서 캤다고? 네 이 밑에까지 네. 이 뿌리가 이 밑에까지 내려와요. 여기도 근데. 이렇게 있고 이거 봐요. 아 더? 이 참뿌리가 이게 이제 제가 딴 사람한테 듣고 간 게 40년 됐다고 그러는데 들었어요, 이장님. 들었는데 이거 감정하러 청와대 한약방을 가니까 대전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저한테 자기한테 안 팔 거면은 감정 못 해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희 어머니 드릴게요 하고 갖고 나왔죠. 5천만 원 준다는데도 안 팔았어요, 이게. 하여간 자네는 효자여. 이거를 팔았거나 이랬으면 어머니가 건강하시겠어? 아니 그러면요. 잘했어. 네. 저 이거 보세요. 네. 보세요. 죽대가 이래요. 이게 네. 이 고랑에서 캤다 이거. 아 그렇죠. 고랑에서 두 뿌리 캤는데. 야, 그럼 이게 40년. 네, 40년 된 것 같아요. 얘들 손자, 네. 아들, 며느리, 네. 딸. 그렇죠. 또 있을 텐데. 아 있죠. 가자고 없는 걸 어떻게 가야지. 이장님 제가 지금은 찾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이장님. 여기 가서. 그러면요 지금은 이파리가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이장님. 푸뚝이 파묻혀 있는 이게 이따가 오늘은... 나오려죠. 꽝이요!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겠네. 아, 근데 여기, 야, 닭도 여기서 키우네. 어?
이거 어떻다 여기 쓴다. 야, 닭도 굉장히 이쁜데. 예. 야, 완전 토종 닭이네 이거. 예. 저건 오골개 아니야? 저거는. 예, 백봉이야. 아이고, 얘들은 또 꺼목닭이네. 예. 오늘 저기 산산 먹겠는데 닭이나 한 마리 하시죠. 예. 얘를 한 마리 먹으라고? 예, 그러면 되죠. 잡으면 되니까. 산삼 대신? 예, 예. 한 마리 잡죠. 어, 닭이 날릴 것 같은데, 마. 어휴, 무서워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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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네요. 어. 잡았어? 예, 잡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찌게 하필 너냐. 예입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 예. 오늘 왜 하필 너냐. 근데 예. 자네가 예. 키운 닭인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그래도 먹으면... 이거 해먹으셔야죠 이장님. 이게 좋아요. 사다 해먹자. 아이고 물 엄청 차갑네. 만개나무 뿌리. 나는 물을 이 물을 엄청 많이 끓여 먹어요 이거. 토복령 이거 진짜 좋은 거요. 인삼 이게 대나무 죽순. 죽순. 네, 대나무 죽순. 죽순 죽순 대. 네. 아까 보여준 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왔습니다.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사왔어요. 삼은 여기다 넣자고. 이렇게. 아 그래요? 이렇게 예예. 예. 이렇게 제가, 넣고. 예. 이거 산삼이었으면 터질 뻔했는데. 없어요. 예서. 먹어야 돼 삼. 어유 맛있겠다 이거. 이거 간 아니야? 네. 아우 콩팥에 간에. 아우 뜨거워. 어우 다 찌개지는데요? 아 괜찮아. 잘라서 놔. 아 좀 놔. 아 여기서도 인삼 냄새가 나? 삼 들어가니까 확실히 들리구만요. 자 이건 또 뭐요? 이제 우린? 이제 우린 마시겄다 이거요 뭐요? 자 이제 한 잔 들어보자고. 네. 아 진짜 오늘 아이고, 고맙네. 안 그래요 고맙기는요. 자, 제가 고맙죠. 아이고 자 요게 토복령하고 인삼하고 죽순하고 진짜 이 삼도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진짜 닭에서도 산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좋다는 건 막 먹어야 돼. 가슴살도 보들보들하네. 이게요 이장님 토종닭이라 이제 그 집은 닭이 연해요. 딴 집보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 사진쟁이 안 준다고 난리 쳐서 닭다리 내가 안 먹고 이거 사진쟁이 꼭 먹어? 제 거예요? 응. 뭐 놔둘게. 아 그냥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맨날 혼나. 장이장은 좋은 거 다 먹고 사진쟁이 안 준다고. 근데, 닭다리 여기다 놔시오. 근데 사실 저도 많이 먹거든요. 이게 이장님 저기 토목령에 들어가서 그런가 맛이 육질이 더 저기 부들부들하네요. 훨씬 살이. 낫지. 아유, 훨씬 난 이장 아니, 이장님 말이 훨씬 낫네요. 진짜요? 예, 아우 괜찮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토복령 넣고서 한번 같이 백수해 드셔봐요. 이게 맛이 틀리네요. 맛이 이 삼 냄새도 이렇게 향이 좋지만 이 토복을 넣으니까 이 육질이 그냥 부서져 버리네요. 이게 이건 압력밥솥에다 끓인 것도 아니고 그냥 불때서 저기 했는데도 아우 육질이 쫄깃쫄깃하네요. 나 이런 사람이요. 토복령 닭도 해 먹어요. 아유, 진짜 맛있지? 네, 아유, 괜찮네, 괜찮네요.
아, 맞네. 안녕하세요. 딸기 깨장님. 아이고. 아, 그나저나 자네는 그럼 예를 들어서 맨 산삼이고 뭐 응? 좋은 건 약초를 막 많이 캐오면은 다 다른 사람 주고. 그래도 그게 행복이지 또. 아유, 그런 재미로 가는 거예요. 이는 산에 다니는 건 욕심이 없어요. 욕심을 버리고 가야지 그거 한 개라도 더 되지. 그걸 팔아먹으려고 욕심 부리고 가면은 없어요. 난 미안해가지고 와서 인사드리러 왔더니 또 이런 대접을 받고 가니 또 미안해서 큰일 났네. 저번에 이장님 장어 잡으려다 실패했죠? 우린 몇 번 실패했어. 야, 장어 못 잡겠더라. 아이고, 장어 제가 잡으면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장어는 내가 자신 있거든요, 낚시는. 있어? 예. 그냥 이렇게 가둬놓은 장을 잡은 거요, 뭐. 금강에서 잡죠. 금강? 아니, 그러면요. 금강에서 자연산. 낚시로 잡어. 아니, 그럼 낚시로 잡죠. 그것도 비법이 다 있어요, 잡는 방법이. 그냥 사는 지렁이로 하면은, 사서 하는 지렁이로 하면 안 잡혀요. 그래요? 네,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렁이를 그럼 키워서 아, 잡아? 아니, 지렁이를 잡아서. 아니, 근데. 네. 잡으나 사나 지렁이는 똑같은 지렁이 아니에요? 틀려요. 틀려? 예, 지렁이가 확이 틀려요. 야, 그럼 자네는 어디서 잡는데? 수채꾼 여기서 이런 데 잡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안 잡고요. 응. 낙엽 같은 데 떠들으면 무지하게 많아요. 산 같은 데 보면은. 아, 산지렁이? 야, 산지렁이. 그런 게 그냥 담뱃실이 끝내주고 물이 잘 나오잖아.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거예요, 자네들이. 산지렁이래요. 개지렁이도 안 되고 시궁창 지렁이도 안 되고 그런 건 안 되고요. 금산 와서 또 이런 사람이 있는 줄은 처음 봤네 또. 이야, 그래도 좋잖아요. 하여간 고맙네. 아유, 뭘 고마워. 제가 고맙죠. 오늘 맛있어. 아니, 그나저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말이요,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솔로입니다. 인물도 그만하면 괜찮고 다 좋은데 산삼도 잘 캐고 장어도 잘 잡고. 근데 왜 연태까지 혼자요? 혼자는요? 왜 혼자냐면 하는 일이 바빠서. 아, 네. 바쁘다 보니까 장가를 못 갔습니다 이거요? 네, 좋은 사람 있으면 전화 좀 주세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인생 큰일 났다. 또 이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분명히 이제 막 난리 나네 이제. 예, 공개적으로는 안 되고 살짝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이 사람한테 시집오는 분은 산삼으로 아마 깍두기를 다 먹으실 거야.